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3프로 TV, 특별히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글쎄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해제가 돼 있을까요? 뭐 확진자가 많이 줄긴 했던데 그래도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한국 드라마의 흥행,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나오셨던 분이죠. 오일남 역할로 정말 강한 인상을 남기셨던 배우 오영수님이요.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산속에 가다가 꽃이 있으면 젊을 땐 꺾어 갔지만 내 나이쯤 되면 그냥 놓고 오죠. 그리고 다시 가서 봅니다. 그게 인생이랑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게 쉽지 않아요. 깐부치킨 예, CF도 안 하셨다고 하더군요. 유재석 씨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던 러블리즈의 미주가, 제가 미주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친해서 그런 거예요. 미주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죠. 아름다운 꽃을 꺾을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 네, 인생 그리고 주식 이거 쉽지 않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외에도 정말 돈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핥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나누고 또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를 꽉 채워주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지금 일요일 저녁 네. 녹화하고 있는데요. 또 가을에 저녁에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딱 요럴 때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네. 가끔 클래식 공연 그렇죠. 이렇게 가는 좀 그 예. 시간대인데 예.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하튼 오늘은 또 우리 진짜 여의도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서 정말 작지만 정말 제대로 된 콘서트로 여러분 모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 그리고 채슬리 자문 박세익 전무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전무란 타이틀은 계속되는 겁니까? 리타이어할 때까지? 네, 제가 네? 죽을 때도 아마 비석에는 박세익 전무. 죽는다는 얘기를 해 벌써. 보통 박세익 선생 이렇게 돼 있는데 박세익 전무. 박세익 전무 보이잠들가? 네. 나는 그런 김프로라 해야 되겠다 그냥. 김동완 프로 여기잖아. 그럼 괜찮겠네. 네, 그렇죠. 네? 네, 선생보다는. 어디 무슨 씨 뭐 이런 거보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참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세계적인 연주자를 한번 저희가 이거 사실 3프로 TV니까 할 수 있는 기획이에요. 13살 때 세계 최고의 음악 대학이죠. 줄리아드 프리스쿨에 그것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전 세계 114개국을 순회하면서 연주를 하시고 또 뉴욕의 카네기홀에서도 함께 연주를 하셨던 저는 이분을 그냥 플루스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피리 부는 연주자 송솔나무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송 선생님 연주를 많이 들었어요. 네. 네. OST도 많이 하셨네요. 네. 그 드라마 이산. 네. 네. 드라마 이산하고 또 뭐가 있었죠? 그 이산 전에 이제 허준. 허준. 그다음에 이산 뒤에는 그 동이. 히트작이. 네. 그리고 뭐 영화 음악도 했었죠. 네. 허준 이산 동이면은 뭐. 한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사극은 다 하셨네요. 네. 근데 제가 피리 연주자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뢰가 안 되는지요? 네. 예, 워낙 많은 그 피리 또 이렇게 악기를 다루시어서 그냥 플루스트라고 표현하기가 좀 모자른 것 같았어요. 네.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악에는 이제 피리라는 게 확실히 명칭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피리를 다 플루트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나라 국악하시는 분들은 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네. 이건 다른 악기다. 피리는 피리만의 악기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은 이제 외국 서양에서는 전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피리입니다. 아, 플루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모차르트의 매직 플루트도 우리나라 네. 말로 번역하면 마술 피리 뭐 이렇게 마술, 마술 피리라고 아, 네, 그렇죠.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 매직 플루트예요? 예. 네. 전 세계 어디건 피리는 다 하나씩 있어요. 예.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가 이제 피리죠. 아. 네. 풀피리도 있고. 네, 그렇죠. 장례식이나 뭐 결혼식 때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근데 올해 참 힘드셨겠어요, 뮤지션으로서. 올해뿐만 아니죠. 하셔서. 지금 벌써 작년 2년이 다 돼가는 거죠. 1년 네. 반이 넘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해외 연주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네. 해외로 이제 못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또 여기 또 거리 두기도 있었고 하니까 네. 연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뭐 혹시 저희는 뭐 이 재테크라든지 경제, 네. 금융 또 주식 이런 네. 거를 많이 다루는데 네. 송 선생님도 투자를 좀 하십니까? 투자 글쎄요. 그 일단은 투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네. 사람들을 피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네.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 왜요? 왜 그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동요 저 뭐죠 동화책 같은 거 보면 네. 기억하시는 우리 배짱이 나오잖아요 배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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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말 예술가를 잘 표현했거든요.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능하셔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음악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는 네. 굉장히 이렇게 감성이 예민하고. 아 맞아. 그렇죠. 지금 박광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안 해요. 그냥 지금이 중요한 거라. 지금 맞아요. 네. 그림은 다르잖아요. 그림은 이제 그려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지만 오. 음악은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 내 컨디션, 지금 내 마음 상태.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네. 같은 예술가인데도 그러니까 투자에는 그림은,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림은 축적하는 거고 네. 노래는 지금 현재 라인 나온 뭘 뿜어야 되는 네, 그죠.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하지만 제가 맞게 읽은 것 같긴 한데 그 아, 맞게 읽은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읽는 배짱이라고 네. 네. 네, 거기서는 개미가 좀 힘들게 나와요.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모았더니 네. 겨울에 괜히 썩기만 하고 네. 심심하고 너무 그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져서 네. 맞아요. 네, 배짱이한테 가도 제발 음악 그러니까 손 맞습니다. 모은 걸 손절해서 배짱이한테 갖다 주고 배짱이가 문화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서 배짱이는 부자가 되고 개미는 힘들어졌다는. 자 그러면 네. 그래도 우리가 저는 빨리 좀 청해서 연주를 듣고 싶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사연을 네. 우리 교수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저는 보수적인 5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며 1년 정도 주식을 먼저 시작한 남편의 권유로 주식에 입문한 천만지축 주식 초보자입니다. 남편이 전에 집에만 오면 핸드폰을 보길래 핸드폰 중독이 된 거냐고 물으면 그냥 이것저것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주식 공부였네요. 올해부터 아예 저에게 오픈을 해서인지 남편은 퇴근만 하면 컴퓨터를 켜놓고 밤늦게까지 각종 보고서와 주식 관련 경제 유튜브를 보곤 합니다. 저도 올해 5월부터 실전에서 공부한다는 명목하에 이것저것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하기 시작했고 이익이 나면 매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던 8천만 원이 어느새 내 주식 계좌를 통해 사랑스런 나의 주식 상품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화려한 상품들은 보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산 종목 중에 하나를 거래하려고 보니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건 상폐되었다며 남편은 이런 걸 왜 샀냐 언제 샀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주식은 그 회사 실적을 보고 사는 것이지 이렇게 막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보고 공부하는 것이다 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아, 남편의 5분 교양을 듣고서야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상패가 상장패지라는 것도 사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새로운 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조금 신경 써서 매수를 하고 포트폴리오도 새롭게 변화를 주면서 잘 정비를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계좌는 마이너스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은 조금 괜찮아지려나 하고 기다려보고 아니고 그 다음 달은 또 괜찮아지려나 기다려보면 역시 아니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도 미국 사과를 조금 네, 매수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산 다음부터 미국 사과도 주가가 슬슬 흘러내렸습니다. 중국의 수소 관련 주식도 조금 매수를 했는데 역시 헝다 사태 이후 흘러내렸습니다. 주식의 나의 첫 스승, 주식 경력 1년차 나의 남편은 요즘 얼굴 표정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라고 매수했는데 지하 벙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좌를 절대 저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땐 공부해야 한다고 남편은 전에보다 공부를 더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도 그냥 주식하지 말고 주식에 대해 공부하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냥 매일 3% 영상과 경세 방송 몇 가지만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식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인내심을 기르며 중장기 투자를 하며 기대해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마이너스이다 보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부탁드리려고 네, 글을 써봅니다. 네, 현재 제 주식은 국내 65% 해외 35% 정도에 해당됩니다. 아, 국내 주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쳐서 총 마이너스 6%이고 네. 가지고 있는 주식은 현대차, 에코프로 HN, 카카오 파라다이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JS코퍼레이션, LG전자, 삼성SDI, 삼성엔지니어링.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2.4%이고 미국 주식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비자. 중국 주식 닝샤바오펑에너지, BOE. 금풍과기 감사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고 방송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거의 에세이 수준의 네. 아니 네, 이것도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중략을 하고 네. 또 네. 원고도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우리 윤 교수님 센스 있게 중략을 또 하셨는데도 이 정도 길인데 아마 이제 사실은 상담의 목적도 있지만은 네, 누군가한테는 좀 털어놓고 네.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남편은 계좌도 안 보여주지 뭐라고 티박만 하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읽다가 아까 가지고 있는 계좌는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하셔서 아, 좀 걱정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한 20-30% 정도 된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국내 주식이 총 마이너스 6%. 이건 뭐 거의 지수 정도. 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3,300 넘었다가 네. 2,900 초반 갔다가 마이너스 그렇구나. 10% 이상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딱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니까 네. 아우 잘하셨네. 네. 네. 그리고 보유 종목이 보면 다 좋은 주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해외 주식도 마이너스 2.48%. 해외 주식도 또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보니까. 예. 중국 주식하고 다 네. 섞여 있지만. 포트폴리오가 좋고 그리고 또 읽으면서 좀 흐뭇한 점은 남편분이 계속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공부는 3%와 함께. 뭐 읽으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네. 네. 너무 뭐 또 우량주로 또 하고 계시니까 단지 요즘 주식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주말에도 뭐 책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예. 그 책에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PER로 저퍼 주식을 산다. 그리고 저 PBR 주식을 산다. 아니면 우량주만 투자를 한다. 성장주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다모다람 교수가 쓴 책인데요. 예.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해보면 수익이 잘 안 나요. 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실제로 실전에 적용을 해보면 네.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좀 우리 음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 이상의 뭔가를 제대로 했을 때 예, 이를 깨닫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주식으로
하시는데 그 책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성장주를 사든 우량 주식을 사든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는 gross at a reasonable price라는 그 갈프 전략이라고 뭐 피터 린치도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착한 가격에 사야 됩니다. 예. 그 부분만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동안에 마이너스 난 거는 내가 왜 마이너스 났을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착한 가격이 아니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점만 좀 명심을 하시고 남편분하고 이렇게 50대 후반이시니까 이미 애들은 다 그죠 대학을 그렇죠. 갔던 이제 뭐 그렇죠 경제적으로 예, 독립했을 가능성이 많죠. 했으니까 또 아이들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뭐 제일 좋은 게 주식 투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8천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다라는 걸 아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사실은 건강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치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치매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매일매일 뭐가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뭐 별거 다 테이프링부터 뭐 치매 걸릴 틈이 없지. 치매 틈이 걸릴 수가 없어요. 얼 팍 돌아가. 예. 그 뭐 환율이 지금 얼마고 그런 거 이래 뭐 약간 스트레스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편분들 남편분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하시면 지금 포트폴리오 문제 없죠? 네, 문제 네.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해외 주식도 잘 배분이 돼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구체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사세요, 파세요 이런 정도의 조언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만은 진짜 보고 문제 있으면 여러분께 혹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네. 제가 언뜻 봐도 에, 잘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에, 갖고 계시면서 다만 이제 에, 그거 갖고 있다는 게 그냥 방치해두라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의 어떤 공시라든지 또 기업 실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면서 에,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주식 포트폴리오에 문제 없다는 진단을 못하지만 유머가 사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격 유머도 있으시고 네. 여기 보시면 남편이 안 보여줘요에 네. 웃는 표시로 이렇게 네.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등등 볼 때 네. 아, 부부 관계도 문제가 없다. 네. 이 정도면 아주 아주 행복한 네. 50대 후반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네. 50대 후반이시니까 뭐 직장 생활을 모르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른 훨씬 더 오래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한 직장 생활을 뭐 하셨다면 30년 이상 직장 생활 하셨을 네. 가능성이 많은데 직장 생활도 여전히 건강하게 하시고 또 투자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예. 예, 지금까지 달려온 그 인생의 여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송솔나무 선생님의 첫 번째 힐링 연주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작곡한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내 고향. 아, 네, 홈타운이라는 곡인데 홈타운. 네. 차차차? 네, 아. 제가 세 가지 악기로 연주를 세 가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연주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곡에 대한 뭐 짧은 설명 아,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송솔나무님이 연주하시는 홈타운을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른 피리의 연주를 들으면서 뭐랄까요 전혀 다른 나라 몇 나라를 쭉 그러니까요. 갔다 온 네. 느낌 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예, 제가 세 가지의 악기로 연주를 했는데 첫 번째 연주했었던 악기는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고요. 전체가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드라마 허준에서 제가 예. 배금 대신에 이제 연주했었던 악기고 두 번째 악기는 이제 은보다 비싼 게 금이잖아요. 예. 예. 예, 키는 금으로 돼 있고 18캐럿 금이고 여기 몸통은 플래티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헤드하고요. 예, 그리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딱 두 대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싼 악기입니다. 값어치로 이렇게 얼마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건 저희가 안 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값어치로 따지면은 거의 집 가격만큼 비싼 악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네. 마지막 이야기가 제가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 약속을 연주했었던 악기고. 살짝만 그 조금만 네. 좀 해보십시오. 아. 이거죠. 네, 근데 이 악기가 실은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네. 치시면은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네, 하나에 2만 원입니다. 네, 2만 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가격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런 악기는 뭐 손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뭐 억대 플루스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쌉니다. 네. 얘는 이제 스토리가 이미 10여 년 전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다기보다 갈라졌죠. 크랙이 생겨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한때 이걸 안 쓰려고 이렇게 버렸던 악기인데 지금 본드로 붙여서 본드로 쓰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는 지금 요런 화려한 악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싸고 고장난 악기로 이제 연주를 한 거예요. 누가 부르냐,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고장난 2만 원짜리 악기도 예, 연주자의 그 주인의 손이 중요한 거라. 아니요, 3% 여기 나와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하니까 네. 제가 그 물어봤어요. 네. 다른 뭐 음악 TV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여기서 나와서 해도 될까? 근데 모르죠.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150만 명이 넘는다고 예.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 뭐 저는 주식은 모르지만. 내 손은 약간 좀 안 좋은 손인가 봐. 똥손? 나는 그리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좀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정말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아, 이거 솔라무 휘슬이라고 쳐도 나오고요. 휘슬은 네, 아일랜드 전통 아일랜드 전통 악기예요. 공항에서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 맞아요. 아, 아일랜드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제 아일랜드 네. 1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솔라무가 우리 저 선생님 제 이름 제 이름이 진짜 제 이름이에요. 본명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아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고 뭐 향나무도 있냐 막. 실제로 제 사촌 동생 송향나무가 있고요. 진짜요? 네, 어제는 제 사촌 동생 대나무 결혼식에 제가 가서 했어요. 리얼입니다. 대나무에. 네, 대나무에. 이 작곡을 하신 건데 네. 홈타운이란 네. 어떻게 이 그 연주곡을 작곡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워요. 아까 그 이 글 처음이 그 화제작 그 오징어 게임에서 네. 오일남 씨 얘기 가 나오잖아요. 네. 네, 연륜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네. 이 곡을 쓸 때 이게 저의 한 20대로 생각을 했어요. 10대, 20대.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 되겠다. 내 삶이. 네. 적어도 이제 실력도 열심히 연습해서 어느 정도 무대도 나가고 실력도 갖춰서 이제 그러다가 쭉 오니까 이제 이제 어느덧 연주자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된 거는 아 진짜 이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네. 충분히 네. 소리가 좋고 그리고 실은 얘한테 신경이 더 가는 이유가 얘는 본드 붙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주자로서 발걸음까지 힘주고 더 연주하게 되고 더 마음을 담게 되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고 교재도 이제 제가 쓴 교재 하고 있으니까 네. 제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더 잘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홈타운이라는 연주곡을 세 가지 각기 다른 피리로 연주를 해주셨는데 아마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사연들이 저 피리 세 가지에도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억대 그 금으로 된 피리를 사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 웅장해지고 아 이제 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더 연륜이 쌓이셔서 저 작은 피리로 최고의 음악을 연주할 때 또 그런 성숙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박세익 전무께 부탁을 드리죠. 시카는 28살 초년생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건 아닐까 조급해집니다. 월급 한 200만 원에서 정기적금 한 20만 원 하고 뭐 보험, 주택청약 10만 원 등등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90만 원 생활비 빼고 남은 50만 원 정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넘게 투자하고 모아서 이제 800만 원이 됐는데 주변 친구들은 아예 적금도 안 하고 투자해서 불리는 거 보면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10년 적금을 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는 투잡을 또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생활비도 최대한 아끼고 있는데 힘겹네요.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28살이시니까 네. 당연히 이제 투자금은 작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 800만 원 해가지고 네. 벌면 살림살이 나아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50대 60대 예, 내 자산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이제 네. 티 안 나게 그죠 하시는 거고 28살에 저는 조금 부러워요. 아, 이 나이 때 그래도 주식을 알고 투자를 네.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뭐 골프 치시다 보면 40대 50대에 골프 시작한 것보다 20대에 아유 내가 20대에 시작했었더라면 이런 생각도 좀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너무 이제 뭐 이제 800만 원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뭐 이런 고민이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한 달에 50만 원씩 그죠? 저축을 저기 뭡니까 월급 200만 원 가지고 정기적금 20만 원 넣고 10년 적금 60만 원 넣고 저 주택 청약 보험 10만 원 넣고 보험 실비 보험 이것도 뭐 장래를 위한 거니까 110만 원을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그러면 여기서 90만 원에서 생활비를 쓰고 50만 원 정도를 투자하시니까 예. 생활비는 40만 원 쓰시는 거라고. 예. 물론 뭐 아직 미혼이시고 40만 원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극도로 네. 그죠? 극도로 절약하시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시는데 저는요. 계속 이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제까지? 이분이 상정하고 있는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사실 오늘 제가 춘천에서 강연이 있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드머니는 업투 언제까지냐? 네. 10년, 15년 주기로 여러분들이 모으시고 싶은 금융자산의 10분의 1.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싶으면 1억까지는 이렇게 꾸준히 모으셔야 그쵸? 된다. 네. 내가 소박하게 5억 모아야 되겠다면 5천만 원이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난 한 20억 모아야 돼 그러면 2억까지 모으셔야 된다. 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남는 돈 50만 원 투자 이런 건 계속 하시라는 거죠. 네. 시드머니를 본격적으로 투자하시기 전에도 예를 들면 20이다 30이다 해서 월 적립식으로 종목을 사보시고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보시는 건 계속 하시되 이걸 헐어서 주식에 넣고 내 시드머니를 빨리 투자를 통해서 모으시려는 생각은 글쎄 저는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 우리 김프로님하고 저랑 보면 네. 되게 닮은 점이 많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로 97년도에 네. 또 유학 가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우리 박전무도 97년도? 네.
아, 그때 그래요? 갔었고요. 미국으로 영국으로? 저는 영국으로. 저는 미국으로 갔었지만. 그게 빅 디프런스죠.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저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 과욕을 안 부리시잖아요.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때까지 과욕 부리지 않고 조급해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그 뭐 그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잠언 잠언에 보면 조급한 자의 경영은 궁핍하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뭐 풍족하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공자님 말씀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또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잡히나 봐요. 네. 공자님 말씀에도 보면 뭐 욕속불급인가 뭐 해가지고 네. 네, 너무 속도 빨리 뭘 하려고 하면 절대 이러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도 있듯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주식 투자를 망치게 만드는 가장 큰 심리 상태가 욕심. 그다음에 뭐 공포. 보다도 더 무서운 게 조급한 마음이라. 조급한 마음으로 뭐 우리가 반을 허리 깨어 못 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는 얘기가 워런 버핏이 11살 때 50만 원, 500달러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80년 전이죠. 80년 전에 500달러는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겠지만 그런데 그 워런 버핏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이제 슈퍼개미 된 선수들 제가 물어보거든요. 슈퍼개미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얼마나 잘해서 제가 도대체 1년에 한 몇 퍼센트 보냐 했더니 저는 26% 보는 게 목표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26%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1년에요. 1년에. 1년에 26% 벌면요. 1억이 딱 정확하게 10년이 되면 10억이 되고 복리의 효과죠. 10년이 또 지나고 나면 그 10억이 100억이 되고 하면서 10배씩 늘은 거예요? 네. 계속 10배씩 늘어난다는 와. 거죠. 저 그거 할래요. 나 따블 이런 거 필요 없죠. 26%면 충분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후배가 정말 주식에 미쳐서 그렇게 투자해서 대학생 때부터 해서 그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정말 이제 1000억대의 부자가 됐는데 저는 한 달에 26% 버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당연히 20대에는 적을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김프로님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좀 부럽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28살에 이렇게 정기적금 20만 원, 주택청약 10만 원. 만나서 진짜 응원해 주고 싶어요. 그렇죠? 따뜻한 밥 좀 사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런 과정으로 하시면 부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거는 개런티 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부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50만 원 정도를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50만 원 정도씩 꾸준히 그러니까요. 내 소득에 잘하고 계시는 거죠. 내 소득의 25%를 이렇게 투자하시면 맞습니다. 예, 반드시 부자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정욱께서 무조건 부자 되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이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정말 부자 되실 수 있어요. 이게 처음 보는 사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진짜 격려해 주고 싶어요. 진짜. 젊은 분들 너무 훌륭하신 것 같고 저는 뭐 좀 반성하기도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좀 그런데 이제 단지 아까 우리 박세익 전무님도 말씀 드렸지만 너무 잘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불안이나 여러 가지 좀 마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아지면은 사실 지금의 삶도 중요한 거고 현재의 삶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우리 이게 좀 우리가 그 하면 된다. 더 열심히 해.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게 트렌드는 하면 된다. 열심히 하지만 하루에 10분은 잘하고 있어. 이걸 동시에 해줘야 좀 더 균형 있게 가는 걸로 돼 있고 이걸 이제 경영학에서도 좀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너무 하면 된다만 이렇게 많이 강해지다 보니까 옛날엔 잘했대요. 괜찮아. 지금 어렵지만 결국은 잘 될 거야. 왜 그랬냐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8, 90년 전만 해도 한 마을에 독감이 돌면 돌아가시는 분이 막 3분의 1 반 되는 게 네.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하면 된다만 갖고 살 수가 없죠. 하면 뭐가 돼. 우리 힘이 그렇게 약했는데 사실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강해지면서 뭐 유토피아도 꿈꾸긴 했지만 이제 여전히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어려운 게 있어서 다시 유행을 하는 겁니다. 하면 된다도 중요한데 하지만 잘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요게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번아웃되고 이런 고민으로 저를 찾으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세요. 그 프로페셔널 에피커시가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요즘 자기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요즘 진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자 그럼 팩트 체크를 해보자. 네. 일 못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냐 안 듣는데요. 인사고과가 실제로 잘못 나왔냐 안 나왔대요. 네. 본인이,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본인이. 근데 왜냐면 자꾸 하면 된다가 뭐냐면요 높은 목표에 실패하면 안 된다를 붙여놓으니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진짜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난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좀 핵심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 약간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좀 자기한테 잘한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말보다는 이런 좋은 음악도 듣고 좀 가을도 즐기시고 꼭 돈이 많이 들어야 뭔만 힐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네, 그런 힐링 액티비티로 자기한테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28살 주식하고 계시는 사회초년병이라고 초년생이라고 사연 주신 분은요. 다음 주 주말에 여기 한번 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 한번 사드리고 싶네요. 정말로. 왜냐하면 28살 때 제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돈도 없고 진짜 뭐 앞길이 정말 깜깜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어떻게 네. 해서 집을 장만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28살 보시면 제가 맛있는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사드릴 테니까 꼭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선생님 이거 읽으시니까 옛날 생각 좀 나시겠어요? 아니, 그럼요 많이 나죠. 28살에 글쎄 평균적으로 실패를 가장 많이 하고 아픔을 많이 겪는 그렇죠. 나이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뭐 사랑이 됐건 뭐 돈이 됐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쭉 보니까 이분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음악가라 연주나 그냥 빨리 시켜주시면 제가 자 그러면 손솔나무님의 두 번째 연주곡을 청해 네. 듣겠습니다. 어떤 연주곡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좀 그 특이한 악기를 갖고 왔어요. 그 보시면 이게 화면에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얘는 그 악기점에 벽에 먼지 쌓인 채 진열만 돼 있었던 악기인데요. 제가 이제 가서 이거를 이제 뭐냐 그러니까 더블 플룻이라는 악기래요. 더블 플룻. 네, 네. 쌍필이네. 네, 쌍필이. 두 개 쌍필이죠. 제가 이걸 불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두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나니까 내가 그러면 이 악기를 사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라스베가스 그 길에서 산 악기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협상해서 7만 원에 샀어요. 7만 원? 네. 70불?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또 이제 수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온 첫날 작곡한 곡이 소나무고 이 소나무라는 곡이 이산 드라마에 또 팀송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악기인데 별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수많은 홀에서 연주했고 예술연당에서도 협연하고 그 모차르트가 연주했었던 뭐 로잔 대성당에서도 연주했고 네, 그래서 7만원짜리 예예 네, 네, 그래서 요거로 제가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요 악기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딴 거보다 음악가라 그런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실은. 왜요? 네, 아니 저 그 59세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큰 돈인데
어 이거 날리면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아 그러면 또 주위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주식을 하세요. 팔순이신데. 네. 네 잘하세요 아버지. 네. 낚시도 잘하시는데. 집에 방이 되셨다는 거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낚시를 잘하시고 주식을 잘하시는데 그 두 가지는 절대 저한테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 이해하죠. 네. 아 음악가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개는 절대 낚시는 또 빠지면 한두 끝도 없고. 예. 네. 주식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잘하시는데 저한테는 네.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힐링곡을 청해 듣겠습니다.